오. 아이고. 강희 씨요? 우와. 그러니까. 어? 대통령님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? 네, 제가 진짜. 그죠? 아, 진짜 다르긴 하구나. 와, 확실히 달라.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. 너무 분위기가 있어. 분위기가 너무 있어. 고혹해. Makes me feel so. 근데 처음에 예쁘게 나와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못생기고 나와.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. 이게 질문이 쏟아지네. 쏟아져. 프로 그 사람이 이게 해주니까 예쁘지 당연히. 그래도 두 번째 나오는 게. 근데 이게 저희가 메이크업을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모를 살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. 일단 길잡이를. 진짜. 네. 아니 서훈이 형 제일 재밌게 보는데. 디테일을. 오 만난다. 오. 오 얼마나 떨릴까? 첫 만나면 어떨까? 어떤 분일까 서로? 안녕하세요. 아이 훑어봤어 서로. 바로 왔어. 서로 스카우트 돌려서 뜨뜨뜨뜻. 외모가 일단 제 마음에 들어요. 아 1번이 외모다. 네. 키가 컸으면 좋겠고 피부 힘들고 운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무쌍 좋아해요. 자 아까 주지훈 형 나왔었죠 우리 지난번에. 와. 잘생겼잖아. 와 너무 잘생겼잖아. 이렇게 봐도 잘생겼어. 아니 섭외된 분 아니야? 진짜야? 아니, 강희 씨가 외모를 워낙 많이 본다고 하고 솔직히 지금 상담할 때 아니, 나머지 부분은 다 거의 중요하지 않고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니, 하셔서 이분은 제가 특별히 본인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, 지금 이 말부터가 본인이 알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. 아, 네.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저기 앉으세요. 키가 조금 작? 아, 죄송한데 아, 형님 좀 뭐, 계속 아니, 왜 그러세요? 키가 아, 키 안 작아요. 아, 근데 키가 180 아니, 없는 것 같은데? 아, 180은 살짝 안 돼요. 네. 없죠. 아, 형님 그럼 큰 거예요. 키가 작진 않아요. 아, 얼굴이 다 용서가 되잖아요. 네. 이미지가 되게 좋으시다, 느낌이. 둘 다. 네, 제 이름은 김강희라고 합니다. 아, 네. 저는 송지훈이고요. 네. 올해 29살입니다. 두 살 차이. 두 살 반. 저보다 두 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. 이상형이 이상형이요? 저 키 큰 분 좋아하고 아, 네. 피부 좋고 네 무쌍 좋아해요. 무쌍이요? 아, 무쌍이다. 쌍꺼풀 있는데? 네, 약간 속쌍도 좋아하고 아, 네. 막 쌍꺼풀 이렇게 진한 그런 느낌보다는 아, 다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한데 아 그래요? 네. 갑자기 속쌍꺼풀 완전 찌라네. 키는 크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? 제 기준에 180. 180? 근데 175인데 180처럼 보이는 비율의 분이. 아 네. 아 그런 거 있어 있어 있어. 나도 비율 좋아. 나도 비율은 좋아. 네. 저였으면 좋겠네요. 180은 안 되는데. 아, 그래요?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. 아 좋지. 75인가 카드를 까면 안 되는데. 아니 전영무 씨 아니 본인이 180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. 아니 근데 뭐 저였으면 좋겠네요. 뭐 이런 거는 조금. 네. 신비감을 줘야지. 너무 패를 까버리면은 이거는 포커 벌써부터 만나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마음에 들어도 들면 들수록 좀 본인이 전략을 가져야지. 하자. 그거 우리가 가상으로 해봅시다. 제가 여자예요. 아 근데 저는 175인데 쓰면 몸무게가 커서 180 이상 보여요. 오, 오 너무 좋아. 오 괜찮은데? 오, 아 너무 너무 좋은데. 그치? 아, 짠, 몰라서 그래 나를. 다음 광희. 저는 원래 아, 목소리에서 입이 됐어요. 목소리에서 너무 왜? 건디 갈 수 없잖아. 혹시 이렇게 형들한테 피디 되게 달라. 어떻게 보셨어요? 원래 차 좋아하세요? 선호하시는 나이 차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? 저도 비밀에서 하고 싶은데. 아! 너무 공격적이었어. 네. 나만 지금. 괜찮아, 좋아.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. 그러면 이런 표현 나면 안 되지, 그럼. 아, 맞아요? 너무 이게 앞에 이렇게 가면 안 되지. 아, 뭐, 연애 고수님이세요. 나도 좋아했는데 가만히 있었어. 나는 말이 안 하고. 아, 있어요. 그렇지. 근데 말은 기다린 남잔데. 남잔데. 내가 재취하면 그런데 얘가 어쨌든 한쪽이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. 그런데 두 분 다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근데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면 좀 너무 여자가 적극적으로 좋아, 다르죠. 나도 에이, 그 유명한 사람이라 나도 좋아했지. 근데 그 표를 안 냈지. 아, 좀 아끼라는 거야. 안 내면서 그냥 그 뭐 젠틀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. 매너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관심 없다는 아, 그 당연히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당연히 그렇죠. 그 센스 있지 저도.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저는
피부 하얗고 눈 좀 눈이 예쁜? 어 머리 너 은길 스킬 배우셨네. 눈 예쁘세요? 눈 예쁘세요? 감사합니다. 아 잠깐만. 왜요? 부담스러워 저러면. 아 이게 너무 칭찬해도 이게 아, 칭찬? 안 돼요. 아니 저 대표님 이렇게 칭찬 계속 가도 돼요? 안 돼. 앞에 앉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네. 너무 티나게 칭찬을 하면 아, 너무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는데 네. 내가 그래도 좋아하니까. 호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. 그 기타 하신다고. 네 맞아요. 와 이게 또 예뻐. 매력적이야. 어, 되게 매력 있으세요. 기타도 저도 쳤었는데 오 공감돼 그냥 아 기타 그런 네. 것도 사실은 독학하신 거예요? 어 그거 학원 다니면서 학원 다니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공통점을 네. 찾고 있죠. 듣고 싶다. 오 이렇게 호감 뭐 보낸 거야? 뭐 시간 보낸 거야? 오, 보냈지 보냈지. 호감대 형성을 하는 거죠. 오. 하시는 직업이 직업이 골프 프로 자격증도 지금 와, 잘 사네. 제 준비하고 있거든요. 잘 사네 일단. 비율 좋다. 아, 닮은 모습 기억났어요. 네? 민호. 샤이니 민호. 아니, 왜 칭찬이 돼요? 갑자기 떠올랐네. SNS 민호면은 완전 최고치니까. 그래. 왜? 자주 들으시죠? 가끔. 프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재밌다. 재밌다. 정원 씨가 속마음 나온 거야. 지금 진짜 이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. 골프 혹시 치세요? 골프 치면 너무 좋지 이제 같이. 아니 진짜 잠깐 배웠었어요. 아 근데 적성에. 재밌어요. 재밌는데. 네. 알려주면 되겠네 그치? 네. 자세 같은 거 잡아줄 수 있거든요. 레슨 매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스킨십? 레슨이요? 제가 해드릴게요. 아 제가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해요. 아, 좀 전 잘 배워요. 아, 그래? 아, 나 이 팀 잘 될 것 같아.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, 이미 등록 자체가. 그린라이트 누르겠습니다. 배는 지금 안 고프세요? 좀 고파지려고 해요. 근데 밥을 안 드셨네. 저녁 같이 드실래요? 우와! 네, 좋아요. 네. 지금. 일어나실까요? 네. 지금 대낮인데? 와, 빠르다, 빠르다. 그러게. 불 느낌 좋다. MG들은 다르네. 진짜 MG들은 다르다. 그러네.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회원분 소개팅은 어떠셨어요? 아 뭐야 왜 이분들 식사를 찍어왔어요? 아 진짜! 아니 말고! 그 제작진! 제작진! 다 떨어졌네 아니! MG 소개팅 보여줘! 나는 곱창집이래길래 와 이걸 또 다 모았네 했는데 궁금 하나도 안 해 여기는! 그래도 손님을 보셨는데 이분 영상 봐야 아 어디서 먹었겠지 봐! 아 진짜! 아 진짜 계신 거야 아니냐? 저 두 분은 커플이 성사가 됐어요? 일단은 그때 애프터 했고 연락은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들었고 마음에 드냐라고 물었을 때는 두 분 다 나쁘지 않아서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 재밌는 거를 너무 잘 어울려. 그 둘만의 식사를 보고 싶었는데 직원들과 곱창집 간 거는 그닥 궁금하진 않아요. 여기까지 본 걸로 쳐요 그냥. 네.